컴온 명수. 여보세요? 컴온! 시작. 명수야, 내 발 사이즈는? 260. 그렇지.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? 인피니트는? 7. 그렇지.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은? 체육. 오, 형. 우리 형 이름은? 부현이 형. 오, 야. 내 첫 키스 나이는? 어? 내 첫 키스 나이. 그래, 어떡해. 아이, 알 수도 있지. 내 생일은? 2월 14일. 장난. 내가 제일 잘 만든 음식은? 뭐라고? 내가 제일 잘 만든 음식. 아, 계란말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가수는? 인피니트. 내가 가장 잘했던 반 등수는? 10등? 내가 인피니트에서 나이를 몇 번째? 3번째. 오케이. 야, 5개 맞춰주셨습니다. 엘씨, 안녕하세요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임명수. 생일 축하합니다. 오호! 생일이에요? 네, 예, 예, 생일이에요. 아직 12시 안 지났어요. 그렇구나. 생일 축하해요, 우리 엘씨. 감사합니다. 네네. 지금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방송 중이었고요. 네. 지금 KBS 쿨 FM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고 저는 려욱이에요. 아, 려욱 형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슈키라예요? 슈키라예요. 슈키라예요. 예. 뭐지? 아, 예, 예. 그랬구나. 아니, 그러니까요. 근데 우현 씨 생일을 몰라요? 이초원 씨. 너 왜 생일 모르냐? 며칠 전에 나한테 메시지도 보내놓고. 생일. 생일 2월 며칠? 아, 어쩐지 생일 파티 안 왔더라니. 어쩐지 너만 안 왔어. 그래, 맞아. 아, 날짜를 잘못하면 14일날 갔다고. 너 멤버를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돼. 심지어 내가 갔는데. 이놈아.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다. 너 정말 너무해. 그러니까 3월 13일 우리 엘씨 생일이잖아요. 네. 네네. 야, 우리 2월 8일. 2월 14일. 아, 2월 8일. 야, 2월 14일은 누구야?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. 발렌타인데이 때 너 뭐 했니? 아, 기억이 남았나? 아니, 김치볶음밥을 잘한다고 네. 본인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. 우현 씨가 먹어본 적 있어요? 없어요? 김치볶음밥이요? 네. 엘씨는 없어요. 아니, 전혀 숙소에서 요리를 하진 않아요. 예. 상황이 안 좋아서 숙소 상황이 누구한테 해줬던 거야. 음식이 다 상해요.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가수는 박효신, 김범수, 임창정이라고 써주셨고요. 잘했던 반 등수는 8등이라고 합니다. 아... 네. 어쨌든 우리 엘씨 슈키라 왜 이렇게 안 나와요? 저 이제 나가야죠. 그래요, 빨리 좀 나와주시고. 좀 놀러와요, 엘씨. 예, 형 나갈게요. 예, 요즘 드라마 잘 보고 있습니다. 바쁘죠, 요즘 또 드라마 때문에. 예, 드라마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, 저희가 신곡. 아, 인피니트 곡 녹음하고 있어가지고. 네. 이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구나. 예예. 네네. 그래요, 우리 방송에서 보면 격하게 또 안적합시다. 네, 형 감사합니다. 이런 앙큼한 친구. 네. 잘가. 네, 아유, 우리 투하트가 또 네. 결성이 돼서 슈키라에 나와주셨는데 우리 엘씨가 말씀해주세요. 아, 투하트 우선 딜리셔스 타이틀곡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우현이 형 아침마다 힘들어서 맨날 피곤해하는데 항상 힘내고 건강하고 키 형도 우리 우현이 형 잘 챙겨주세요. 울 것 같아. 좀만 더 얘기하면 나 울 것 같아. 그만 얘기해줘. 착하다. 엘씨가 저희 노래 진짜 자주 들어요. 그러니까. 네, 차 안에서. 착해 보여. 저희 CD 틀고. 엘씨 네. 너무 고맙고요. 네. 네, 몸 관리 또 잘하면서 드라마도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길비서. 네. 안녕. 길비서 잘 들어가. 안녕, 마이현. 길비서 운전해. 다음엔 꼭 생일 파티 때 와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안녕. 잘 가. 안녕. 네, 안녕히 계세요. 녹음 잘해. 네, 아유, 또 이렇게 우리 엘씨가. 갔네요. 아유, 또 마이현 막 이러면서 동생이죠. 네. 네. 아유, 잘 따르네 또. 잘 따라요. 이뻐요 되게. 착하고. 오.